안녕하십니까, 봉도환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이 90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왜 여기까지 왔냐면 이게 정동교회인데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앞에 셀라 저 선교사께서 이걸 지어주신 교회인데, 오늘 행사가 있어서 나이 90이지만 뭐 기자가 전 자유당 때 저 경무대 출입하던 기자 중에 몇 안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행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전국 지도자 우남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0주년을 맞는 좋은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 1875년 3월 26일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꿔주신 명실공히 왕의 나라를 백성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건국 대통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질곡의 역사를 짚고 신생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셨던 독립투사 이승만 박사가 선택했던 자유민주주의는 옳았습니다.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그의 담대한 꿈, 그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의 민주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고향에 전설을 낳은 이정호 감독입니다. 다시 한번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몇 안 되는 이제 경무대
수립 기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90에 오늘 이렇게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승만 박사 참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말 건국 이념에 투철하시고 또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 기초를 닦으신 그런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어른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신 기분입니다. 그래서 경우대 출입기자 한 사람으로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감독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때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경을 표시하고 그래서 저희들 온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예, 그 아까 저 그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아 결국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들의 어떤 그 역사에도 관심 없는 저희들이 아 그냥 무조건 폄하했던 건국 역사와 그다음에 부국 역사를 아 이게 하나님이 과거에 대한민국을 만드신 것도 있지만 현재도 하나님은 계속 저희들 대한민국하고의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고 또 미래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 정치가들 하는 짓을 봐서는 불안하고 정말 이게 자유통일이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걱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미래도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영화밖에 없겠다라고 그렇지, 생각해서 이렇게 유명한 감독님을 만나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선생님 팬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제가 워싱턴 통화를 오래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거기 가서 제일 놀란 게 미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주무시는 데가 백악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앞에 삐죽한 게 있잖아요. 네네. 워싱턴 마니멘트. 아. 워싱턴 대통령 기념탑. 초대 대통령.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초대 대통령 그 나쁜 짓도 많이 한 분이에요 사실은. 예예. 예, 저 영국군 소령으로.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하고 또 미국 돈을 이렇게 보면 네. 미국 가가지고 1달러짜리 조지 워싱턴 그림이 있어요. 그림죠, 네. 우리 이승만 박사는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국민의 무의식 속에 이 정말 건국이라든지 또 이 미래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되살리는 게 저희들 시대에 할 일인 것 같고 제발 국민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를 이제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저걸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말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정동교회였지만 사실 이승만 박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승만 저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그대로 훌륭한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내버린다는 건 기득권 세력이 이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네, 네. 그 김일성이나 이제 이 공산당은 나쁜 사람입니다. 네. 공산주의자는 남침을 이남에서 했다는 사람이 다 있고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 좀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국제정세에 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승만 박사가 뭐인지를 아주 정만하게 국민한테 잘 보여주면 부탁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국해 주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분 생각만 하면 그분이 황해도 분이에요 본래가. 근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또 6.25를 겪었습니다만 6.25를 안 겪은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게 하느님 뜻입니다. 하느님은
그 은총을 많이 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승만 박사가 제가 이제 신문기자로서 가장 기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요새 말로 맞선대 해가지고 덜리스 국무장관이 와서 우리 변형태 외무장관하고 한 것이 뭐냐, 역사적 alliance 동맹,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승만 박사가 그 결기를 가지고 이룩해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동맹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인민군이, 괴뢰군이 우리 사병이나 또는 미군을 한 명 사살했다, 그러면 전군이 덤벼들 수 있는 그러한 약정된 협정이 동맹입니다. 유일한 한미동맹을 맺게 이끌어주신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많은 공부와 경험을 얻으신 그런 초대 대통령께 존경과 또 하느님의 은총과 또 온 국민의 이런 따뜻한 사랑을 이 자리에서 다시 그분께 올리면서, 오늘 참 기쁜 날, 오래오래 조국을 위해서 영면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